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가 이제 거의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감이 되어도 똑같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감이 끝났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현재 상황은요. 작년 12월부터 선발을 시작했고요. 원래 만 명을 선발하기로 했어요. 만 명 선발하기로 했는데 한 3월인가 4월쯤에 4천 명을 추가해서 선발하겠다 해서 14,000 명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뀐 기준으로 24년 5월부터는요. 1년짜리가 아닌 2년짜리 워킹 퍼밋,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수령하게 되고 그 이후 1회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해서 맥스 4년까지 워홀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게 워킹 홀리데이, 바뀐 워킹 홀리데이죠. 5월 말, 지금 사실 영상 찍는 건 6월 21일인데요. 5월 말에 거의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7자리 남았니, 안 남았니, 막 이런 얘기 오고 가는데, 지금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 중에 인비를 받았다면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 내 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거나, 뭐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된 빈자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 빈자리에 대해서 극소수만 조금 선발을 하고 이런 전제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풀에 들어가더라도 과연 다 선발이 될지는 의문인 상황인데, 임비 이후에 취소 혹은 캔슬된 숫자만큼 아주 극소수만 선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워킹 홀리데이를요, 또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관 선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예요. 이 기관 선발이라는 용어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말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IEC라고 해서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쪽에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어떤 기관에서 특별하게 초청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기관 선발 워홀이다라고 이제 명령을 지어 볼 건데요. 이 기관 선발 워홀이 옛날에 그럼 없었는데 원래부터 있는 거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워킹 홀리데이가. 그런데 워낙 극소수고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기에는 너무 소수이다 보니 그냥 아름아름 소진되어 왔었어요. 아름아름 소진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와 한국이 워킹 홀리데이를 2년을 늘리면서 기관 선발 워홀의 티어도 상당히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관 선발 워홀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쿼터, 이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V, 어학원 이름입니다. IH 등의 소수의 어학원이 이 쿼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가 있긴 한데 워킹 홀리데이 TO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면 사실 이 쿼터가 무용지물이잖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자발적으로 워홀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워홀이 끝났습니다. 그죠? 워홀이 끝난 지금부터는 사실 이 기관 워홀이 워홀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학원들이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소모하지? 이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나 뭐 돈을 받고 팔까? 이렇게 막 고민했는데 지금은 본인들도 아 워홀 소진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남은 6개월 동안 이거를 뭐 어떻게 세일즈하기는 어렵겠다 판단을 했는지 그냥 자기 학원 3개월 등록하면요 자기 학원 추천으로 워킹 홀리데이 2년짜리를 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따라서 어차피 나는 워홀로 가더라도 한 석 달 정도 어학을 공부하고 취업할 거야. 지금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냥 여기에 석 달 동안 어학무원만 등록해도 2년짜리 워홀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거 역시나 2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년까지도 가능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이후에 내가 스스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년 받으면 또 이게 2년 연장돼요. 그래서 맥스 8년까지도 워킹 홀리데이 이 비자를 유지한 채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안에 급하게 나갈 학생들에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난 나가고 싶은데 내년 나가실 분은요? 내년 워홀 신청하십시오. 올해 12월 달에. 그럼 되잖아요. 근데 올해 나는 좀 급하게 나가고 싶은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길게 공부는 좀 짧게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경력을 좀 많이 쌓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 없이 석 달 어학원 등록만 해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오니까 이만큼 더 좋은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출국하실 분들, 내년 5월 도전하실 분들은 고민해 보십시오.
어차피 내년에 월 신청해서 월로 나가지 뭐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학원 석 달 다닐 건데 나 이걸로 갔다가 나중에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월을 남겨놨다가 내가 써먹어야지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 추천 월을 먼저 써먹고 나중에 스스로 신청하는 월을 나중에 적용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관 선발 워킹 홀리데이는요, 이 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별로 한 1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 학원들도 자기들이 몇 개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학생만 허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학생한테도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 쿼터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10월, 11월 되면 한두 달만 더 기다리면 내년 5월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뭐 관심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찍는 게 6월 21일인데 편집해서 나가면 6월 25, 26일 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 7, 8, 9 정도? 석 달 정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7월 달에 다 마감될 것 같아요. 이 쿼터가. 따라서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트라이해서 이 쿼터를 확보한 상황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지금 늦게 알고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본인의 워홀을 나중에 써먹고 기간 추천 워홀을 먼저 써먹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꿀팁을 드렸으니까요. 빨리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